자, 우리 김민석님, 김수정씨가 네? 화장언니, 저 소원 있는데요. 쉐파타 겨울 특집으로 레떼아모르 초대해서 캐롤 부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와우. 겨울에 네. 아 캐롤 됩니까? 아유 되죠. 아, 준비해야죠. 네, 저 준비하면 불러주시면 잘 준비해서 지금 오세요. 살짝 울면 안 돼. 한번 해보자. 첫음 잡아보세요. 느낌. 오, 시작. 울면 안 돼. 이건 안 돼. 연습을 해. 연습을 해요. 안 되면 연습해서. 아니 그러면 울면 돼. 만약에 되면 네 해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어 네. 정말요? 주신다면, 울면 안 돼. 지금 약속을 해야 되겠어요. 12월에 한번 네. 특집으로 네. 꽝꽝꽝. 꽝꽝꽝. 우리 팀 약속을 하죠. 꽝꽝꽝. 꽝꽝꽝. 아 역시 진심으로 바라면 이루어지나 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의 약속을 지키러 찾아와준 선물 같은 내 남자 레떼 아모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와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시 만나다니 진짜 그때 약속을 지키러 이렇게 와주신 건가요? 맞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당연하죠. 왔습니다. 아, 네. 너무 감동이에요.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약속이 아, 왜 또 그 상황으로 가면 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어서 좀 이렇게 못 지킬 수가 있는데 모든 스케줄보다 최파타가 위였었잖아요. 아, 선약이라는 이유로. 아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와 오늘 근데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데요. 네. 예. 지금 스튜디오도 뭐 멋지게 꾸며놨지만 다들 또 이렇게 레드를 딱딱딱. 네. 예.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로스오버 그룹 레떼 아몰입니다. 띵. 자, 그리고 뭐 본인의 이름도 뭐 할까요? 네, 우리 네, 그럼 민석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떼 아모르의 둘째, 지금까지 없었던 테너 김민석입니다. 네, 민석 씨. 안녕하세요. 저는 레떼 아모르의 리더 그리고 막내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리더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떼 아모르의 셋째이자 낭만을 노래하는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박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떼 아모르의 마태형이자 감미로움을 노래하는 배우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네 분, 아, 그리고 이 분위기 여러분이 뭐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지만 대신 방송 끝나고 방송 영상이 SBS 라디오 너튜브 계정이죠. 에라오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 에라오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활짝 웃을까요? 레떼 아모르 네 분과 크리스마스 특집 최파타 음악회를 하게 돼서 아주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스튜디오에도 우리 레떼 아모르 팬분들이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바구니가 너무 예쁜 바구니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옥주현 씨가 또 크리스마스 맞아요. 카드를 주셨습니다. 네. 카드가 레떼. 너무 예뻐요. 네,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레떼 아모르가 옥주현 선배님이 계신 포트럭 주식회사라는 소속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네. 주현 선배님께서 너무 특별한 날,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아, 꼭 전해달라고 예. 하셔가지고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전달하게 됐습니다. 너무 네. 너무 예뻐요. 언니 우리 레떼 아모르 잘 부탁드려요. 라떼 아니고 레떼예요. 네. 맞아요. 라떼 아모르라고도 많이 하시죠. 네, 오늘이. 네. 예. 뭐 라떼는 좋아하시죠? 아, 네, 좋아하죠. 네. 와, 옥주현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쁜 카드 선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레떼 아모르. 네. 근데 오늘 크리스마스 코드를 패션 하나씩 그래도 하셨고 우리 예. 박현수 씨도 네. 그래도 느낌이 나거든요. 저 블럭이. 네. 예. 네. 근데 우리 민석 씨만 네. 네. 블랙으로 예.
아니 뭐 저럴 수 있지만 밑으로 네. 보시면 그린이고 된다. 그린이에요 네. 그린. 그다음에 저희 포인트 양말에 양말에. 아 저게 정말 네. 크리스마스 네. 그린이에요 네. 여러분 스웨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네. 양말로 어머 센스쟁이 페피 같네요. 오, 왜, 페피, 왜 우리가 페피. 드레스 코드 뭐 레드 할 때 네. 전체적인 빨간 드레스를 입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난 여기 벨트 네. 막 이러면서. 나 여기 여기 뭐 핸드백 안에 요 점 막 이러는 이렇게 네일 여자분들 네. 네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나 레디야 막 이러고 들어가는데 조그마한 곳에서 포인트를 예. 아니 근데 너무 예쁘네요. 진짜 어? 크리스마스 그린 스웨터에 빨간 삭스 귀에도 네. 있네요. 네. 귀에도? 아 이것도 네. 그렇게 해야 되나. 아, 오늘 끼 인이어가 아, 인이어들 또 레드로 우연치 않게. 아, 그치 우연치 않죠. 저것까지 생각하셨다면 네. 보통 분이 아니죠. 지옆에. 자 오늘 이제 이 최파타 이제 방송이 끝나면 네. 뭘 하실 건가요? 오늘이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크리스마스보다 더 설레고 뭐 바쁜 날이 이브인데 뭐 요즘은 이제 상황이 그래서 뭐. 곧바로 뭐 집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뭐 저희 레떼아무르는 일단 맛있는 식사를 네. 같이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연습할 예정이에요. 네. 네. 저희가 네. 코로나 시국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니까 네. 항상 연습하면서 시간 보내고 새로운 곡 같이 하면서 좀 재밌는 시간 보내는데 아 정말 안타까운 건 저희가 옥준 선배님과 저희 레떼아무르가 콘서트를 같이 준비하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당일 콘서트였는데 지금 캔슬이 됐어요. 예.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습은 멈추지 않는다. 그렇군요. 그런 마음으로 네. 새로운 필살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모든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뭐 사실 진짜 뭐 2020년은 정말 안타까운 일 투성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그야말로 이제 빨리 종식시키려면 이제 오늘 같은 날도 좀 거리를 지키고 맞아요. 좀 집에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예. 따뜻하게 또 가족들과 또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라도 라디오 들으시면서 콘서트장에 온 분위기를 느껴보시라고 오늘 레떼아모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시작으로 송년 음악회, 신년 음악회까지 쭉 특집으로 준비했거든요. 와.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특집도 2020년에만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특집이 아닐까 싶으면서 참 우리 스태프들이 PD님 이하 너무 기획을 잘한 것 같다. 그리고 그 레떼아모르도 또 진짜 약속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가능했던 기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이브 특집 자 최파타 음악회 레떼아모르의 라이브를 청해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해 오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노래는 센사 루체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길 위에 혼자 있더라도 아주 고독한 외로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함께니까 괜찮아 그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네. 와, 자 그렇다면은 자 센사 루체 네,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spazio intorno a me. Sono solo nella strada. Just as well have been closed, and so it was that later, as the miller told his tale, then her face at first just ghostly turned a wider shade of pale. L'aria fredda assai mi sveglierà, oppure dormirò. Guardo lassù, la notte. Quanto spazio intorno a me.박수 함성이 너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예, 좀 더 여운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뭐지? 이렇게 방송 사고일까 봐. 와, 레테 아모르가 불렀습니다. 센자 루체. 사실 이제 지금 보고 계시지만 이걸 보시지 않는 분은 지금 여기가 정말 최화정의 파워타임 스튜디오인지 콘서트장인지 모를 정도로 와, 너무 또다시
또다시 좀 호들갑이 시작이 되네요. 와, 그냥 레떼아모를 만났을 때 어, 고마워 뭐 잊지 않고 찾아왔네 막 이러다가 아, 또 거리가 확 느껴지면서 아, 물론 뭐 너무나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날조차도 연습을 하니까 네. 네. 이런 완벽한 좋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연습이 생명이죠. 맞아요. 진짜 우리 길병민 씨가 네. 그 리더잖아요. 네. 너무 독하게 구신다. 절대 만나. 네, 연습이 생명이죠. 예, 연습해야죠. 아, 좀 리더가 저러는 거 좀 짜증나지 않아요? 어때요? 굉장한 진지충입니다. 네. 진취충입니다. 진취. 진취적으로 나아가야죠. 와. 뭐 그냥 네. 연습해야죠. 예, 그렇죠. 예, 바로 연습해야죠. 네. 이게 뭐 진짜 예, 민석 씨는 불만 네. 없으세요? 네? 불만 없으세요? 아, 뭐. 저는 좋습니다. 오~ 네, 하긴 또 네, 연습을 해야 또 노래도 늘고 그러니까 네, 끼리끼리 또 모이신다고 네. 어, 다들 맞아요. 더 해야지? 아니야 더 하자! 네. 뭐 이런 스타일인가 봐요. 뭐 재밌는 거 있으면 또 재밌는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습 말고요. 놀기도 하고 아, 놀기도 네, 하고. 와 정말 그 레떼아모르 네 분이 만나서 올해 또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니까 너무너무 또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서로 쑥스러운 뭐 남자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 카드 주고받는 거 하셨나요? 아, 아직은 아직은 안 돼요. 네. 아, 분명히 네. 저희가 또 편지가 의미가 큰 팀이기 때문에 예. 서로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오늘 2부 이따 저녁 때 그렇죠? 주고받는 거네요. 아, 연습 끝나고 집에 가서 빨리 예. 편지지 있음 써야겠네요. 병민이는 정말 받고 싶은 이 그래. 초롱초롱한 눈빛이 그러니까. 톡으로 퉁치기 없기. 그러면 아. 우리 병민 씨는 꽤 길게 쓰겠네요. 아. 뭐 카드를. 아 그럴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글이란 게 쓰다 보면 예. 진심이 막 가득 담겨서. 그렇죠. 근데 진심충. 그런 거 있는데 너무 길면 또 끝까지 안 보더라고요. 임팩트 있게 올해는 임팩트 있게 한번 임팩트 있게. 해볼게요. 한 두 문장으로. 네. 이렇게 임팩트 있게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거기에 모든 서브텍스트를 담아가지고. 아, 예. 좋아요. 그럼 오늘 크리스마스 음악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레떼아모르가 부르는 캐롤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네. 자 오늘 캐롤 준비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네. 첫 번째 캐롤은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레떼아모르와 함께 네. 로맨틱한 크리스마스 보내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이곳을 크리스마스의 그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와 기대됩니다. 와. 자 레떼아모르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들어보죠. 후. 네.
Mama says be wise.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es be. Christmas. 와, 직접 보시지 않으면 진짜 라이브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와,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듣는 캐롤은 정말 그야말로 정점이죠. 네, 빛이 나는데, 와,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레떼 아모르가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아, 정말 뭐 지금 뭐 상황이 어떻든 정말 크리스마스 정점에 서 있는 기분이네요. 와,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이런 노래 부르고 또 레떼 아모르가 부르는데 연습을 해도 늘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와, 이런 노래 할 때면 진짜 예. 행복하죠. 네. 아이고 살짝 웨이브 이렇게 네. 지금 리듬을 타셨는데 더 좀 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골반을 샥 흔들면서 방금 화정 누님께서 예. 리드해 주셔가지고 예. 자연스러운 그룹을 네. 좀 따라쳤는데 화면 너무 날아갈까요? 좋아요. 다 잡혔습니다. 자, 여러분 4부에서도 레떼 아모르를 함께하는 황홀한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황홀한 크리스마스 특집 최파타 음악회 이어집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최파타 음악회. 크리스마스 기적처럼 우리를 찾아와준 고막 남친들 누구일까요? 자, 레떼 아모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까 병민 씨가 이 음악 막 나가는데 아, 이거 들을 때 뭐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크리스마스 음악 들으니까 진짜, 예. 영화도 보고 싶고 맞아요. 그런 뭐가 환상이 막 예. 영화에 나올 이미지가 법한 맞아요. 네. 좀 달아도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한 조각 드셔야 되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우리 병민 씨 크리스마스 날 보면 좋은 영화 뭐예요? 생각나는 거. 크리스마스 하면 나 홀로 집에죠. 맞아요. 나 홀로 집에. 네. 아, 맞아. 그리고 또 나 홀로 집에 2. 아, 뭐 좋은 네. 영화들이 너무 많으니까 러브 액츄얼리도 네. 보면 아, 너무 네. 맞아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저 로맨틱 홀리데이라는 영화들 로맨틱 홀리데이 맞아요. 아까 성식님 아까 크리스마스에는 공포영화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스릴러 좋아한다고 네 맞아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영화들도 많지만 네. 좀 집에서 뭔가 이렇게 좀 네. 스릴 있는 영화도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네. 그렇게 무섭고 또 그런 영화를 보면 나는 안전한다. 아, 나는 지금 우리 집에 이렇게 안전하게 있다. 그런 느낌도 있죠. 있죠. 네. 격리 스릴러 네. 맞아요. 아, 네. 또 아니 나 홀로 집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스릴러 김민석 씨가 좀 더 길게 높게 할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예. 근데 그냥 보통 우리의 비명이랑 똑같네요. 예, 좀 더 좀 더 뭐, 음악적으로 자 하나 아, 음악적, 하나 둘 셋 큐. 아!
민석 홀로 집에. 네. 민석 홀로 집에. 네. 형의 유년 시절을. 네, 우리 현수 씨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스캔해 봤는데 딱 아, 왔어. 저거요? 네. 자, 하나, 둘, 셋. 역시 우리 성식 씨가 아무래도 또 연기 전공이니까. 아, 저는 네. 잘 네. 못하는데. 감미롭게. 네. 아, 네. 감미롭게? 이거 아니, 아니도 자 뜨거 아니 아주 따가운 스킨을 이제 얼굴에 닿았을 때 그 아기가 하는 거. 아. 마지막. 자 우리 리더님. 아, 차 그렇게 해서. 아. 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러지 않아요 보통? 이러지 않나? 어, 그래서 나 막 따가니까 거기서 그걸로 유명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 맥컬킹. 맥컬킹. 예, 예, 예. 맥컬킹. 네. 어쩌나.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자, 민석이가 따라한 겁니다. 어, 네. 예. 네. 우리 그래도 민석 씨가 이제 개인기는 민석 씨만 하는 걸로. 네. 네. 고음에 소질이 있으시네요. 네, 역시. 네. 자, 오늘 레떼아모르 함께한 크리스마스 특집 음악 영상은 SBS 라디오 너튜브 계정이죠. 에라오에서 방송 끝나고 보실 수 있으니까 챙겨봐 주세요. 아주 재밌으실 거예요. 사실 크리스마스 때 연말에는 자연스레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돼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제 고마운 마음이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또 이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고 다른 때는 또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파트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자분들이 레떼 아모르와 난 또 왜 들어가? 저에게 보내는 칭찬 메시지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네. 아유, 아유, 자, 자, 근데 이제 보기 전에 레떼아모르 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댓글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 좀 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많아야죠. 아니네 레떼아모르의 라이브를 들으면 팬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본인 이브로 소개하기 좀 쑥스러울 수 있지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네. 그냥 훈훈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레떼아모르 네 분이 멋지게 느낌 살려서 번갈아 가며 소개해 주세요. 네 아까 우리 연기 공부 살짝 했었죠. 네 자. 그럼 먼저 한혜린님 사연.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위법 중인 레떼님들의 미모를 칭찬합니다. 주 52시간만 뽐내도 되는데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까지 1분 1초도 빠짐없이 열일하는 미모. 정말 칭찬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매번 귀호강뿐만 아니라 눈호강까지 합니다. 매일매일 열일하는 레떼님들 미모 덕에 볼 때마다 늘 새롭고 짜릿해요. 아주 격하게 칭찬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성식 씨 왜 이렇게 읽으면서 민망해요? 성식 씨한테 한 말 아닌데? 레떼한테 한 말이니까. 레떼한테 한 말인데. 예, 갑자기 이제 막 올라오네요. 예, 아 정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5632님 사연 누가 네, 할까요? 제가 네, 우리 현수 씨. 예. 맛깔나게. 화정 언니. 아이고. 언니는 외모도 성격도 착하신 줄 알았는데. 매일 방송 들어보니까 안 착하신 것 같아요. 어? 제 마음에 안 착. 어? 2021년에도 쭉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아~ 요즘 이런 거 있죠. 5632님 너무 감사한데 벽이 느껴져요. 완벽. 아~ 이런 거. 네. 자 우리 1115님 우리 칭찬 메시지 누가 하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민석이 형 얘기가 나와있어서 네. 민석이 형 말투로 네. 김민석 군 웃을 때마다 너무 적으로 만드시는 거 아닌가요? 정말 눈웃음 치명적.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나요? 보는 사람도 따라 웃게 만들어주는 밀크보이의 미소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치명적. 예. 어떠세요 네. 민석 씨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 정말 맨날 웃고 다녀야겠네요. 아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네. 아, 그렇게 봐주셨다니. 아 눈웃음이 아주 치명적이라고. 네. 예. 아 치명적이다. 네.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자 우리 지금 아주 칭찬 릴레이 네 이어지고 있는데 김영래님 사연은요? 네. 올 한해 집과 병원만 다니고 요즘은. 휴일도 없이 일하는 의료진입니다. 아~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성식님이 왕곡을 부르는 게 처음이란 말에 채널을 못 돌리고 경청하게 됐는데요. 그대로 띵! 입덕 완료! 이제는 네 분의 아름다운 화음 블렌딩을 울고 웃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은 이 시기를 버텨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위로와 힘이 되는 음악 계속 들려주세요. 네 분 정말 감사합니다. 와, 이분이 화음 블렌딩이라는 아, 네. 표현을 쓰셨네요. 그렇죠. 네. 진짜 뭐 과장 없이도 가장 애쓰시는 분들이 진짜 의료진일 텐데요.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이 예. 계시기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예. 더 잘해서 위로를 계속 드려야 그러니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또 네. 또 이렇게 네. 예, 위로를 네, 드리는 네. 자, 그럼 레떼 아모르의 역시 크리스마스 이브 캐롤이니까 자, 캐롤 한 곡 더 청해 봐야겠습니다. 자, 어떤 캐롤을 준비해 오셨나요? 이번 곡은 네, 저희가 굉장히 좀 홀리하게. 화려하게 그리고 네. 홀리하게 준비한 오 홀리 나잇이라는 캐롤을 준비했습니다. 아~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arm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oh, night, divine. Oh, holy night. Oh,그야말로 홀리하고 화려했습니다. 와, 아 역시 블렌딩 맛집이네요. 자, 지금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 누구야? 뭐야? 레떼아무르입니다. 와, 레떼아무르. 아, 네. 그 뭐 본인들이 하는 노래지만 참 멋지다 싶죠? 예,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멋지게 전달되기만을 네. 바랍니다. 네. 아. 네. 멋져요. 아, 정말 또 새삼 아 레떼아 모르지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한성원 씨가 제가 2020년 제일 잘한 일은 팬텀 싱어 3를 본방 사수한 건데요. 레떼님들이 2020년 제일 잘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셨습니다. 아, 병민. 네, 네 병민. 병민. 스피드로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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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텀 싱어 시즌 3에 출연한 거. 아~ 도전하는 아~ 것이 그건 공통답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공통답이고. 네. 그럼 뭐 병민 씨가 먼저 했으니까. 자, 우리 성식 씨는? 네. 제일 잘한 일? 제일 잘한 일이요? 오늘 최하정의 파워타임에 나온 일입니다. 아, 어, 좀, 네. 좀 너무 식상한데. 네. 성식. 자, 우리 현수 씨는? 이따 네. 다시 갈까요? 네. 좋아요, 좋아. 네. 우리 박현수 씨는? 부담돼, 이거. 저는, 네. 이거 부담되네요, 생각보다. 제가 제일 잘한 일은 레떼아모르와 함께하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식상하다, 오늘. 네. 아, 아, 이게 좀 기발한 게 생각이 네. 잘 안 나지만 이 그래도 진짜 제일 그렇죠. 잘한 일, 제일 예. 행복한 맞아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석 씨, 네, 올 한 해 제일 잘한 일? 떨고 있지? 지금 레떼아모르로서 네. 좋은 노래들을 많이 많이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제일 잘한 일? 네. 저희 하나 생각났어요, 하나 생각났어요. 예. 예. 네. 연습만 하고 집에 잘 박혀 있었던 일. 아, 네. 사회적 거리를 예. 네. 확실하게 수칙을 네. 잘 지키시고 수칙을 잘, 예. 수칙을 잘 지키고 네. 있다. 네. 자, 광고 듣고요. 와, 벌써 시간이 네 진짜 지금 우리가 라이브를 세 곡 들었는데 네.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아, 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진짜 바로 앞에서 앉아서 들으니까 콘서트 같은 진짜 콘서트에 제가 초대받은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상황이라니까 콘서트가 많은 콘서트가 취소가 됐는데 네. 네. 오늘 최파타 청취자분들은 너무나 그 갈증을 조금이라도 좀 네, 해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 이런 걸 시키시면 잘 좀 힘들어하시는데 멋진 목소리로 최파타 청취자분들과 팬들에게 크리스마스 잘 보내라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 차례를 한번 해볼까? 네. 네. 자, 우리 민석 씨부터. 자, 우리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그리고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최파타 청취자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병민 씨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아, 청취자 여러분. 네. 잘하고 있어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해주세요. 사랑하는 팬 여러분 그리고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박현수 씨는? 네, 사랑하는 팬 여러분 그리고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들 메리 해피 크리스마스. 와, 이병헌 같다. 아, 조금 바꿔주셨네. 조금 바꿨어요. 네. 메리 미. 자, 김성식 씨는? 네. 네,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과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끝곡은 여러분 이 끝곡은 라이브가 아닙니다. 자, 우리 바로 레떼아무르의 You and I. 네. You and I 이 노래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 우리 레떼아모르도 오늘 연습도 좋지만 아주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약속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멋진 크리스마스 이브 됐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